Times. 네, 우리 은총 씨가 이 기타를 보면 스티브 루카터가 생각난다고 합니다. 네, 제가 가장 좋아하는 기타리스트 중에 한 명인 스티브 루카서의 예전 시그네처죠. 그 벨리아츠 커스텀 프로랑 네. 컨셉이 지금 거의 완전 똑같은 기타입니다. 네, 버즈비티비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 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은총 씨가 스티브로 가서 뭐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또 잘 알고 있는데요. 네, 오늘은 마르코스 포글리의 시그니처 네. 프로모드 소칼 스타일 1 험싱싱 플로이드 로즈 캐러멜라이즈드 메이플 지판 네 그리고 퀼티드 메이플 탑 네 같이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 지금 색상은 트랜스페어런트 퍼플 버스트예요. 트랜스페어런트 네. 퍼플 버스트 굉장히 네 뭔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보라색 모델이 나오면은 일단 좋았기 때문에 네.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네, 트랜스페런트 투명한이죠. 투명한. 투명한. 네, 투명한 퍼플 버스트. 네. 그러니까 투명 보라, 보라 폭발. 폭발. 네, 투명 보라 폭발. 네. 그래서 뭐 지금까지 뭐 우리가 정말 다양한 뭐 별명들을 지어줬는데 보면은 이제 뭐 어떤 이런 이쪽에 블랙이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네네. 뭐 근데 흑보라가 또 있었잖아요. 예, 그죠? 얘는 또 뭐라고 지어야 될까? 마르코스 포글리 시그니처니까 그래도 좀 사람 이름 좀 해서 마보라 할까? 마보라. 마보라 좋다. 네, 마보라. 그 말을 마보라. 말... 안 하나 했다 내가. 야, 마보라. 나도 딱 떠올랐거든. 마보라. 그래, 우리 마보라로 가자. 마보라, 네, 마보라입니다. 네. 네. 마르코스 포글리 시그니처. 네. 마르코스 포글리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볼게요. 마르코스 포글리는 80년생입니다. 80년생. 네, 우리보다 형이에요. 이탈리아 출신이고요. 헤비메탈 및 록 장르의 기타리스트로 유명합니다. 제임스 라브리에, 드림시어터의 보컬리스트 제임스 라브리에 있잖아요. 네. 제임스 라브리에가 드림시어터 말고 또 제임스 라브리에 밴드가 있는데 거기에서 기타를 치고 있어요. 그래요. 네, 그리고 또 PFM ISPC라는 밴드에서 기타를 치고 있고요. 굉장히 어린 나이에, 아주 어린 나이에 5살 때부터 부모님한테 이제 그 악기를 뭐 배웠다고 해요. 네. 그 10살 때부터 이제 워시번 기타로 처음에 이제 독학을 시작해서 드럼도 쳤던 적이 있고요. 그리고 20대 중반, 20대 한 초반에 드림 시어터를 엄청 팠다고 합니다. 근데 PFM에서도 쳤대는데 PFM이 이태리의 유명한 프로그레시브 록 밴드. 네, 네, 맞습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드림 시어터를 파다가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어떻게 보면 성덕이에요. 그러다가 드림 시어터를 열심히 하다가 제임스 라브리의 밴드에 들어갔다라는 거는 이 사람 대단한 좋다. 거잖아요. 그래서 제임스 라브리의 세 번째 솔로 앨범을 녹음하기 위해서 이제 합류를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메탈 팬들한테 그때부터 이제 이름을 알리고 인기를 끌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5년에 이탈리아 프로그레시브 밴드 PFM의 그 전 멤버였던 프랑코 무시다를 대체해서 네, 그 후임 기타리스트로 네.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ISPC라는 또 밴드를 만들어서 2017년부터 또 활동을 하고 있고 그래서 총 뭐 솔로 앨범과 세 개의 밴드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굉장히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기타리스트입니다. 네, 마르코 스포글리 시그니처. 뭐 은총 씨가 이제 뭐 아까 딱 캐치를 했어요. 그 사람 또, 스티브 루카서. 네, 스티브 루카서 팬인 것 같다 이렇게 네. 말씀하셨는데 어떤 부분 포인트에서 또 그런 생각이 드셨는지 좀 얘기해 주시죠. 일단 기본적으로 이 탑.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네, 네. 그 벨리아츠 벨리아츠 네. 그 커스텀 프로가 요런 형태고요. 형태. 맞아요, 뭐 맞아요. 당연히 여기 뭐 로즈우드나 아니면 네. 뭐 에본이거나 뭐 요건인데 거기에다가 우리가 너무나 익숙한 EMG 네. 험싱싱 네. 그 이 이거는 아마 루카스 좋아하시는 분들 보자마자 이거 루카스 스타일이네라고 네. 생각을 하실 거고 네. 마르코 형이 유튜브 영상 보니까 뭐다 토토 거를 많이 연주를 하셨더라고요. 또 막 그런 것도 있고 뭐 조지 포지도 있고요. 뭐 일단은 드림 시어터를 좋아하는 것도 있지만 그것만큼 또 토토를 좋아하는 것 같고 자기 시그네처인데 이렇게 만들었다는 왜냐하면은 존 페트루치 좋아하면은 페트루치 스타일로 간다거나 아니면은 뮤직맨 쪽으로 좀 이렇게 뭐 근데 뭐 그게 비즈니스 문제니까 그건 그쵸? 제가 말할 수 없는 건데 그렇게 했을 수도 있는데 이건 누가 봐도 루카스 시그니처 모양이기 네.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떤 그런 좀 연주력이 출중한 그런 비루토조 밴드들 위주로 많이 좋아했었던 네네네네. 것 같은 시간 같아요. 네, 네. 그런 스타일이고요. 그리고 이게 이 소칼 스타일 1의 험싱싱 모델들은 대부분 다 지금 시그니처로 나왔었단 말이에요. 그 소칼의 뭐 나머지 스펙들 말고 이 험싱싱들은 지금까지 나왔었던 게 일단 헨릭 던하게 모델이 있었고요. 헨릭 던하게가 던하게? 네. 던하게? 그 험싱싱 플로이드 로즈 M 모델이었고 이것도 가격 동일하게 279만 원이었는데 이거는 78.67
7 스쿼드 점수 나왔고요. 선생님은 브릿지에 놀라고 4개 또 놀랐다. 윤총 씨는 기타는 때려야 제맛. 저는 적과의 동침. 이렇게 해서 요 점수가 괜찮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또 이 험싱싱 모델 했었던 게 하드테일의 로즈우드 지판이었던 제이키리. 제이키리 시그니처가 있었어요. 아, 그것도 험싱싱. 워낙 유명하죠. 이거는 가격은 좀 쌌죠. 204만원이었고요. 네. 이건 교형 씨가 오랜만에 와서 해줬습니다. 맞아요. 얼마 전에 했어요. 선생님은 네. 그렇죠. 왜 바켓더 문이라고 안 하고 다 빠켓더 문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뭐 빠켓더 네, 문이죠. 네. 선생님은 혼돈 속의 질서. 은총 씨, 교영 씨는 하드락 연주자의 필수품. 저는 클린인데 그냥 클린이 없어요. 네. 그냥 크런치 소리밖에 안 나. 그래서 저는 클린치라고 그때 클린치. 네, 클린치. 이렇게 해서 여기 시그니처 모델 두 개를 살펴봤고요. 오늘 하는 마르코 스포글리 모델 스펙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279만원, 메이드 인 멕시코, 전장 98cm, 무게는 3.72kg, 두께는 44 플러스 1mm, 12프레트 뒷둘레는 76mm고요. 퀼티드 메이플 탑이 올라가 있습니다. 아주 멋있어요. 네, 바디는 엘더의 글로스 피니시고요. 넥은 캐러멜라이즈드 메이플 넥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시그니처가 되어 있네요. 그렇죠. 네, 핸들업도 사틴 우레탄 피니시고요. 네. 이쪽에 보시면은 샤벨 브랜디드 다이캐스트 헤드머신 밑에 마르코 스포글리라는 사인이 있는데 마르코는 이렇게 써놓고 스포글리를 굉장히 줄여서 써놔서 네. 이건 뭐 네. 마르코스 뭐 이렇게 해놨어요. 네, 굉장히 짧게 써놨습니다. 네, 앞으로 다시 돌아와서 너트는 플로이드 로즈 1000 시리즈를 락킹 너트의 너트 너비 42.86mm고요. 캐러멜라이즈드 메이플 지판이 올라가 있습니다. 측판 공률 반지름은 12인치에서 16인치 컴파운드 305mm에서 406mm로 가는 혼합 공률 반지름이고요. 스케일 길이 648mm, 프렛은 22 전부 프렛, 픽업은 은총 씨가 아까 딱 찍어주셨던 EMG 픽업 세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 브릿지에 EMG 89, 미들과 내게 SA 싱글 코일 들어가 있어요. 요거는 이제 푸시풀이 가능하기 때문에 뭐 다양한 톤을 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 톤 하나 달려있고 5A 픽업 포지션인데 네. 포지션 1이 브릿지, 포지션 2가 브릿지 앤 미들, 그리고 포지션 3가 미들, 4가 미들 앤 넥, 포지션 5는 넥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도 이제 싱글 코일, 1단이 싱글 코일 브릿지, 요거 이제 스플릿을 해놓으면 네. 그리고 2단은 싱글 코일 브릿지 앤 미들이 됩니다. 그리고 3단부터는 미들 하나만 들어가기 똑같죠? 때문에 똑같죠. 이렇게 해서 총 7가지의 톤을 들으실 네. 수가 있습니다. 브릿지 플로이드 로즈 1000 시리즈 더블 락킹 트레몰로 들어가 있어요. 네. 사운드 들어볼게요.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분명적인 그 사운드겠죠? 네. 여기서 바로 해볼게요. 쌍싱이고요. 몰래 기타가 너무 평균값이다. 좋네요. 모나지도 않고 또 뭐 그렇다고 이 뭐. 지금 아까 그 4단 일단 듣자마자 네. 아 이거 벨톤 끝내주게 나겠다는 생각이 네, 바로 그렇죠. 들죠. 가볼게요. 네. 오, 강력합니다. 싱글로 가야지. 이게 싱글이라고? 아니지? 어 깜짝이야. 얘도 클린치네. 아 좋다. 얘도 싱글 사운드들이 많아서 클린 활용도가 아주 높네요. 되긴 돼요. 어. 가볼게요. 기타가 클린치가 아니라 이 JCM 800이 클린치인데. 젠 거야 젠.
클린을 못 내요. 응치 박치 아, 클린치. 응치 박치 클린치. 루카스 시그네처가 아닌데 루카스를 걸 치게 되네요. 치게 아 그렇죠. 어이 좋다. 이게 마샬을 안무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어 좋다. 좋아, 곱다 이거. 고와. 오오. 오. 잘 만드셨네. 네, 아 좋네요. 네. 이게 정말 좋은 대안이 될 것 같은 기타로 보여져요. 이거는 진짜 좋습니다. 좋네요. 어 이렇게 사운드 쭉 잘 들어봤고요. 은총 씨 멋진 시연 듣고 와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뿅.
잘 듣고 왔습니다. 네,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릴게요. 투투. 투투. 토토. 토토 말고 투투. 이응 이응 하나. 네. 아, 오 하나 둘씩 더 붙여서요. 투투. 알겠습니다. TOOTOO. 네. 저는 이렇게 한 줄 평 드릴게요. 그 벨리아츠의 새로운 대안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그 왜냐면 벨리아츠가 지금 생산도 안 될 뿐더러 이베이 검색하시면 엄청 그때 옛날에 나왔던 게 지금 아마 5,000불에서 6,000불 사이 정도, 네, 그 정도 할 거예요. 중고인데도 네. 관리가 잘 돼 있으면 더 비싸고요. 더 비싸고 대충 돼 있으면 한 5,000달러하고 그 어쨌든 이 한 시대를 씹어 먹었던 세션 기타리스트면서 전설의 토토를 가지고 있고 스티브 루카스 이름만 들어도 이미 뭐 검증의 기타리스트잖아요. 네네. 그 사운드를 얻고 싶으시면 이 마르코 형한테 좀 죄송하지만 오히려 그쪽에 좀 더 가까운 맞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 기타를 사시면은 아마 좀 합리적인 소비가 되지 않을까. 자기 시그니처를 트리뷰트처럼 만들었어요. 예, 그러니까 마보라인 줄 알았더니 서보라야 루카스. 그러니까 이 지판만 안 올라갔다는 거고 그리고 워낙 좋아해서 또 이렇게 만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그럼 저는 여기서 이제 착안을 해서 마보라를 써보라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보라를 써보라. 좋네요.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선생님 사운드 29, 가성비 15, 편의성 16, 디자인 16이고요. 은총 씨는 사운드 30, 가성비 17, 편의성 18, 디자인 18, 총점은 83점. 저는 사운드 31, 가성비 15, 편의성 17, 디자인 17, 총점 80. 뭐 천차오는 게 크네요. 평균 점수는 79.67 나왔습니다. 은총 씨 같은 경우 이제 가성비를 잘 주신 이유가 뭐 이 가격이 싼 가격은 아닙니다만 그거랑 상관없어요. 이 가격의 특성에서 이거 은총 씨가 방금 얘기했던 싸게 쓰는 세션 기타다. 예. 이 얘기가 저도 굉장히 와닿았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스티브 루카스 시그니처를 굉장히 뭐랄까 싸게 약간 편법적인 느낌으로 마르코 형한테 좀 미안한데 근데 형이 이렇게 만들었잖아 트리뷰트 시그니처를 만들어가지고 이건 사실은 그런 것 같아. 마르코 형이 이 루카스의 기타의 그 정체성이 잘 맞기도 하고 워낙 팬이니까 자기 기타를 그런 컨셉으로 바꿔서 살짝 튼 거지 이게 뭐 어디를 봐서 루카스 시그니처가 아니야. 이거 맞아요. 뭐 벨리아치 모델 여러분들 그 벨리아치 그 검색해보죠. 검색해보시면 그냥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헤드만 다르고 똑같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가성비를 높게 주신 게 이해가 완전히 가는 점수였어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그거를 구하려면 5,000불에서 6,000불이니까 쉽지 않아요. 마르코 루카스 시그니처라고 봐야 되겠어요. 그러니까요. 네. 이름 좋은데? 그런 느낌으로 스티브 스포글리 네. 마보라 스포글리 SS? SS? 아 SS 괜찮네 네, SS 네. 그렇습니다. 마보라 써보라 마보라 써보라 네. 오늘 이렇게 좋은 기타 또 마르코 형 덕분에 또 알게 됐고요. 네, 뭔가 되게 특이한 시그니처인데 트리뷰트 같은 시그니처 네. 오늘 이건 트리뷰트가 맞아요. 새로운 세계관이었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아이바네즈 헤드리스로 갑니다. 마치 스트랜드버그를 연상시키는 네. 네, 멋진 디자인을 가지고 있죠. Q 시리즈입니다. 예전에 저희가 한번 했었는데 네네네. Q 시리즈는 총씨와 함께 또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 큰 힘 됩니다. 기어타임스.